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이웃님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조다육 화분입니다. 실컷 떠들다가 동영상을 안 켰어요. 네, 오늘도 제가 며칠 전에 이곳에 나와서 노란 백합을 영상에 담았죠? 제 영상 보시면 아시지만, 보세요. 지금 거의 며칠 전에는 노란 백합만 잔뜩 만개했었는데, 지금 오늘 또 지나다 보니까, 보세요. 보라색 백합이 저쪽으로 제가 쭉 타고 갈게요. 향이 너무 좋아요. 백합은 백합가루 단연생 초본 식물이래요.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백합가 단연생 초본 식물. 꽃말은 순결과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도 꽃말이 적혀 있네요. 저는 진짜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, 벌써 이쪽은 벌써 저가네요. 이쪽으로, 저쪽으로 뺑 돌게요. 저쪽에. 보세요. 저쪽에. 그때 제가 이렇게 영상 켜서, 보이시죠? 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네. 제가 한번 볼게요. 들어가서. 들어갈 수 있네요. 여기가 공원은 아니에요. 공원은 아닌데,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산책로로 걸어오다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죠? 백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와, 진짜 이거 혼자 보기는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고 있는 거예요. 와, 너무 예뻐요. 보세요. 제가 뺑 들러서 저희 이웃님께서 진짜 조다육네 동네는 좋은 것 같다고, 제가 그랬잖아요. 살기 좋다고. 동네 재래시장도 가깝고 전철역도 가깝고 그렇다고 제가 농담삼아 진담삼아 이야기했는데, 너무 이쁘죠? 아, 세상에.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지금 시간은 밤 9시 40분입니다.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데, 제가 이렇게 저녁 먹고 이제 산책 가면, 저는 청계천 쪽으로도 산책을 잘 하지만 또 이렇게 이쪽 라인으로도 산책길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좋은 영상도 찍고, 제 콘텐츠는 다육이지만 꼭 다육이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영상을 좋은 거 같이 나눠서 보면 좋잖아요. 물론 저는 아직 조회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, 그래서 영상에다 이렇게 담으면서, 저쪽에 포장마차가 또 있어서 저쪽 흰쪽 차도 다녀요. 이쪽에 차도는 아니지만 차도 다니고, 그래서 보세요. 와, 진짜 너무 예쁘죠? 네, 향에 취하고 세계 취하고, 너무 진짜 감동적인 것 같아요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보세요. 이렇게 흔들리는 밤에. 아, 정말. 이렇게. 향이 너무 좋아요. 향이 너무 좋아서, 진짜 향에 한번 취하고, 또 세계 한번 취하고, 정말 그러네요.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저희 동네 데릴 수 있으면 안 찍으려고. 근데 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. 꽃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순결과 변함없는 사랑.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. 오늘은 제가 공방에 다녀왔어요. 그래서 영상을 이제 제가 또 이제 요즘에는 농장 투어하고
저희 집에 다육이 여름에 다육이 맨날 색도 입지도 않고 맨날 애기 다육이만 데려다가 길을 키우니까는 뭐 색은커녕 여름내 긴 장마로 다육이들을 다 구사시키고 거의 구사됐다고 봐야죠. 뭐 적심하고 뭐 입구지 저희는 또 웃기는 게 저희 집은 마당에서 하니까 다육이 입구지를 잔뜩 해놔요.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다 하얀 고양이 길고양이들이 다 와서 다 응가해놓고 난리가 아니에요. 난리가 진짜. 저는 다육이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 뭐 승인도 안 나고 이제 겨우 시청 시간이 이제 겨우 이웃님들께 혹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유튜브 한 지 6개월은 쉬고 거의 그러니까 1년 가까이는 했어요. 근데 시청 시간이 1000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려면 4000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4000시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올리는 영상 시간인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영상 시간이 아니고 시청 시간을 말하더라고요. 애드센스에서는 제가 자막 까는 게 어려워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자막 까는 것만 어려워서 못하는데 유튜브 시스템은 제가 조금은 알아요. 왜냐면 실방을 많이 다녔거든요. 조언을 해달라고 그러면 딴 말씀만 하셔갖고 제가 속이 터져요. 유튜브 하지 말라는 건지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에이 그래 될 대로 되라 뭐 안 되면 말지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화분 만드는 거는 저는 조금 더 해보고 싶고 아직까지는. 그래서 이런저런 유튜브에 다육이를 많이 모르다 보니까 쓸데없이 막 떠들고 뭐 진짜 이런 말 저런 말 다 끄집어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그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참 다육이 한다고 껍적대다가 진짜 다육이 조회수는 없고 그래서 조회수보다 시간이 제일 우선인데 야 이제는 꽃이 만개해서 자꾸 말이 자꾸 딴 데로 빠지죠. 그런데 조회수보다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막 이것저것 찍으려고 해요. 꼭 다육이 콘텐츠 아니어도 이렇게 좋은 꽃 보면은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잖아요. 다육이들 물론 마찬가지지만 저는 다육이도 좋아하지만 꽃도 무지 좋아해요. 그래서 이런 꽃은 쉽게 볼 수 없잖아요. 왜? 들에 막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아니니까. 백합은 또 구근으로 번식도 하지만 또 번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. 제가 잠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서 지금 이 영상을 찍으러 지금 5분밖에 안 돼요. 걸어오는데 5분도 안 걸릴지도 모르겠네. 예, 그렇게 요 며칠 전에 영상을 찍게 되게 길었어요. 화장품 바르는 영상이 길었나 보다. 근데 이웃님들 영상 다 다육이든 어떤 콘텐츠든 긴 영상들은 무지 길어요. 그래서 4분만 봐주면 조회수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김에 4분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또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다육 화분이 저희 동네 산책로에 있는 산책로에 있는 이쪽 동네가 카 옛날 그 중고 자동차 그쪽 라인하고 가까워요. 그러다 보니 카센터도 많고 제가 사는 동네가 조금 떨어졌지만 장안동하고 가까워서 이런 카센터 이런 것들도 많고 유유용
뭐 유흥 그런 쪽도 많지만 그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공원처럼 조성을 해서 너무 예쁜 다육이들. 다육이가 입에 배었어요. 이름도 모르는데, 다육이 이름도 잘 모르는데, 앞으로도 다육이 열심히 공부 좀 해야 될것 같고, 다육이가 의외로 종류도 많고, 또, 막, 새로운 다육이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, 기존에 있는 국민 다육이라고 하는 다육이 이름도 모르는데, 무슨. 그래서 저는 화분을 좀 집중 만들고, 좀 콘텐츠 제목을,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저에게 힘을 주시는 몇몇 이웃님들, 저에게는 진짜 그분들이 저의 구독자님들 몇안 돼요. 진짜 일반 구독자님은 몇안 되지만, 정말 혼방님, 다육앤 꼬꾸리님, 풍달구님, 들꽃 베란다님, 뭐 정원우님, 오기맘님,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, 이런 분들이 저에게 늘 힘을 주시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, 뭐, 큰 대단한 자리 아니지만,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정말 얼굴 보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들꽃님이란 분이, 그분도 유튜브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, 정말 사람이 진실하게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계셔요. 같은 다육이 콘텐츠지만, 썸네일도 잘하고, 자막도 너무 예쁘게 깔고, 베란다를 너무 근사하게, 너무 멋있게 하시는 분이에요. 제가 뭐 주제에, 뭐, 어떤 분을 추천하고 그럴 주제는 안 되지만, 그런 분이 계셔서, 저도 한번 이렇게 영상에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조다육 화분이었고요. 네,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, 벌써 10시네, 10시. 예,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저희 동네에, 오늘은 노란 백합보다 이렇게 보라공주 다육이 생각나네요. 보라공주가 아니라 보라색이라고 하기보다는, 보라색이라고 해야겠네. 자주색? 너무 예뻐요. 그쵸? 저쪽 라인은 흰색도 있는데, 저쪽으로 뺑 돌아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영상이 길어지네요. 흰색은 오늘 못 보여드리겠네요. 저쪽이라서. 저쪽에 흰색이 좀 있는데, 살짝 보이실라나? 아, 보인다. 그쵸? 잘안 보이네. 네, 이렇게 오늘은 다육이가 아니고, 백합을 보여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조다육 화분이었습니다. 편한 밤 되시고, 힐링한 밤 되세요. 반가웠습니다. 조다육 화분이었습니다. 안녕.